올해 프로야구에서는 타구 투저 현상이 극심해 공인구까지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엔 경찰이 공인구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경목 기자입니다. 경찰이 야구공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각 구단에 지난 5년간의 공인구 구매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공인된 4가지 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인구 구매와 관련된 구단과 업체의 리베이트 비리와 국내산 공인구만 허용했던 작년 시즌까지 제조 원산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구단당 공인구 소비는 연간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로 최대 2억 5천만 원 수준. 네 군데 업체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 금품 관련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KBO는 이르면 내년부터 단일구를 쓴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내년부터 이제 단일구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심사할 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겠죠. KBO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